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와우. 레코드 뉴 콘텐츠 브랜뉴.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아 컴백 스테이지. 아 요거 진짜 요즘 구독하신 분들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거의 몰라 내가 봤어. 아 이름 하야 3대장 레코드. 바야흐로 2016년 아, 여름에 시작했던 콘텐츠인데 거의 한두 달 만에 사장이 된 그런 네. 콘텐츠죠? 그때 왜 3대장 레코드를 공표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해서 아 하긴 콘텐츠. 했어! 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채널도 그때 초기 단계였고 뭐 어떤 그런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장을 했는데 그 울분을 표출해내 보겠습니다. 이제 지원한 쇼미더머니만큼 하지 않겠어? 이걸 다시 한번 부활시킬만 하다 네. 라고 판단돼서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자 그게 뭐냐면 저희가 종목을 하나 정해서 네. 저희 세 명에서 도전을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셋 중에 가장 높은 기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기록을 시청자분들이 깨시는 그렇지. 아. 저희에게 도전을 하시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시청자 어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소통형 콘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록을 깨신 분 중에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우신 분을 저희가 뽑아서 그분에게 소정의 상품, 뭐 상금 같은 걸 전달해 드립니다. 상금 같은 게 뭔데요? 그걸 말해 줘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오늘은 뭐예요? 오늘의 상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처음이고 네. 상금 10만 원. 우와! 현금 아니면 문상? 아, 현금은 좀 이제 약간 좀 그러니까. 문상? 문상으로 가시죠. 참고로 그 2016년도에 진행됐던 병맛 달리기 그 상품은 아디다스 운동화였습니다. 맞죠. 이지부스트는 아니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 지원하실 때 참고해야 될 주의사항들을 이제 뭐 댓글이랑 영상 본문에 적어놓을 테니까 그건 네. 꼭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은 무엇이냐.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네. 이 코카 콜라를 빠르게 마시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네. 그럼 뭐죠? 이걸 다 마신 뒤 일단 이걸 다 마실 줄 알아야 돼요. 다 마신 뒤에 트름을 누가 더 오래 참나. 굉장히 사소한 그런 대결입니다. 원래 3대장 레코드는 그래요. 컨셉이 네. 소소한 네. 챌린지들 똑같은 콜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500ml 500ml짜리 오리지널 테이스트 네. 네. 요걸로 해야 되고요. 이거 제로 콜라 이런 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핑인 거 증명하기 네. 위해서 땄을 때 이제 칙 소리가 나야 돼요. 나야지. 칙 소리가 나는데 이게 네. 보글보글 올라오면 안 돼요. 그렇지, 그건 그렇지. 너무 많이 뺀 거니까. 네. 하나 둘 셋 다 세핑입니다. 자 세핑. 별로 안 올라와요. 노주작이에요. 네. 노주작. 이거를 이제 원샷에 꼭 안 마셔도 돼요. 그렇지. 다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네. 중간에 트름을 하거나 하면 그러면 실패입니다. 그럼 실패지. 입에 대는 순간부터 참아야 돼. 맞아. 그리고 막 이렇게 속트림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다 이거는 티납니다. 네. 티가 안 나게 하면 그 능력이야. 진짜 누가 봐도 티 하나도 안 나면 그거는 네. 인정. 그건 인정. 근데 이건 티가 나요. 우리한테 걸리면 근데 네. 끝입니다. 네. 그리고 기록은 언제 재냐? 마시는 순간부터 재는 게 아니고 다 마시고 나서 그때 그치. 기록을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바로 시작하시죠. 오케이. 자 간다. 네. 재량껏 마시세요. 네. 오케이. 준비. 자 시작. 야 이거 다 마신 게 챌린지인데? 와와와 와 나오기 직전이다. 오케이. 아 진짜 죽겠네. 야 이거 한 캔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시작. 와, 씨, 죽겠다. 와. 와. 아, 나 숨이 안 쉬어져. 아. 와, 나 오래 참았다. 와. 와, 나 오래 참았다. 와, 야, 이거 어떻게 했어? 와. 야, 숨이 안 쉬어져, 진짜로. 와, 야, 나 진짜로 나 뭐 생명 위험 느꼈어, 이거. 나도. 와. 오, 야, 얘도 오래 한다. 와. 와, 야, 이거 진짜. 와. 야, 야, 내가 얘네 장담할게, 이거. 웬만한 사람 이거 다 마시지도 못해. 이거 진짜 다 마시지도 못해, 진짜로. 야, 얼굴 노래졌어. 얼굴이 콜라색이야. 야. 아니 배가 아프다니까 그리고 오오야 왜 이렇게 오래 참아? 숨 막혀 이거 근데 진짜로 숨 막혀 호흡 곤란화 오 내 기록 넘었어 내 기록 넘었어 와 방구는 되죠? 방구는 되지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야, 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얹혀 어, 어. 바로 눌러야 돼? 드라마. 약간 얹힌 거 같아 너무 참아서 이제 안 나온다 어, 야, 나는 진짜로 형 뭐 나 16초 16초 형 너무 심하잖아 아니 나 참으려고 노력도 안 한 거야 노력하다가 진짜 숨 막혀가지고 했다니까 나 진짜로 어우 야 너 빨리 애들을 느껴 죽는 거 아니야? 해 그냥 얼굴 노랗다고 야 이거 억지로 해야지 나오는 거 같아 이제 얘. 야 생명의 위험 느낌 해? 야. 아니 나 근데 좀 가라앉았어 와 이거 절대 못 깨. 아, 여기 가라앉았어. 어떡해? 계속 되는 거야. 야, 어. 이거 절대 못 깨. 아, 진짜 절대 못 깨, 이거. 내가 해봐서 알아. 야, 너 뭐냐? 새로운 능력 발견했네. 아, 그게 아니야. 지금 뭔가 가라앉았어. 아, 이거 말이 돼? 더부룩하지도 않아? 더부룩하긴 한데, 하면 할 수 있는데, 참을 수는 있어. 아, 진짜? 어. 아, 난 도저히 못 참겠어서 했는데 나도 와 나는 위험 요소를 느꼈다고 나 못 참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었어 나도야 야 괜찮아? 도비를 넘기면 저렇게 되나 봐 해탈했어 야 뭐야 이거 야, 얘가 안 하면 끝나는 거야 야 이거 봐 네 거 깰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 정도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일단 오. 각자 기록 한번 말해보시죠 네. 저 16.38 오 막 나온다 얘. 저는 1분 44초 48 오. 저는 3분 뭐 40초 때였던 것 같은데 49초 정도 너 3분 됐어. 49초 정도 아 근데 진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너무, 아 근데 이거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네. 먹다가 못 참아요 맞아 네. 저도 진짜 뒤질 뻔한 거 몇 번 참았어요 그걸 다 참아도 억지로 참다 보면 호흡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요령을 가르쳐주면 일단 콜라를 빨리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시다가 고비가 와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셋 중에 1등은
조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거 약간 너무 무리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하시진 마세요. 진짜 네. 잘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네. 저는 근데 뭐 5분 넘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근데 해탈이 가능한가 보네. 가스가 뭐 다른 거 뭐 궁뎅이나 계속 멈출 수 있었는데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마실 때 트름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 맞아. 아, 마시다가 페이크? 페이크로 약간 여기서 트름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 이 안쪽으로 뽑는다고 이렇게. 아, 그건 이제 저희가 적발해 냅니다. VAR로 돌려가지고. 저희가 적발을 해낼 텐데 뭐. 진짜 자신 있으면 하세요. 진짜 안 들키세요. 자신 있으면. 아무튼 도윤이 기록을 깨시는 분에 한해서 네. 그분들 중에 1등을 뽑아서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릴 텐데. 네. 그 메일로 받나요? 메일로는 여기 밑에다 띄워드릴 테니까 네. 여기로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립니다. 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보내주신 메일 주소를 통해서 또 이제 결과 알려드릴 테니까 메일 주소 본인이 쓰시는 걸로 보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아 이거 진짜 위험하다니까. 아,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네 트름 하세요. 네, 트름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오늘 3대장 레코즈 돌아온 3대장 레코즈 네. 1화 코카콜라 마시고 트름 참기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